성공실천 성장문답 진행자 한수희입니다. 자,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당신이 찾아야 할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공실천 상환학교 과정 중에 저희가 매번 MT를 가게 됩니다. 이 MT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집단지성의 심으로라는 코너입니다.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고민을 발표하면 함께 하고 있는 교수진들 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료들이 제각각 솔루션을 주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질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성공실천상환학교를 세 과정을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반인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원하는 목표점에 이르기 위해서 원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분에게 제가 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원하는 성장의 크기는 수강생 몇 명인가요? 네, 그분인 말씀하셨어요. 200명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명 규모로 학생을, 수강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학원을 잘 운영하고 계신 세 분의 원장님을 멘토로 만드세요. 자, 그분들과 친해지면서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파악하세요. 그 파악된 요소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시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 목표된 성장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명 목표를 6개월 뒤, 1년 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다음 액션은 어떤 것일까요? 500명 목표로 500명짜리 원장님을 멘토로 삼아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 시장은 200명 대형학원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200명짜리 학원을 두 개나 세 개를 잘 운영하고 있는 분을 멘토로 만드세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전국의 원장님들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좋아요. 그 방법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네. 자,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단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자신에게 맞는 멘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유료 과정인 독서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유료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저희 학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성공실천 상환학교입니다. 자, 이곳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만나는 4명의 교수진을 멘토로 삼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명의 동료들 속에는 이미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한 원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신의 멘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많은 원장님들은 꼭 학원 성공실천 상환학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교육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원장님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멘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멘토를 찾는 일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학원 성장에 많은 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